인기가 엄청난 운동기구가 지금 보시는 진동운동기인 쉐이크보드인데 네. 일단 안정적으로 운동하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진동운동기는요 굉장히 높은 게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사유의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안정감 있게 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밑에 보이십니까? 이게 층간소음을 걱정 덜어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판 사이즈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말씀드렸죠. 이게 수십 가지 응용 동작이 있는데 요걸 하시게 되면 운동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됩니다. 그러면 응용 동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65cm의 아주 아주 와이드한 발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운동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더욱더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리모컨 방식이다 보니까 아 이거 서서 운동하실 때 병행 동작 하실 때요 아주 아주 편하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부터 20단계까지 강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게 시간 조절까지도 가능한데 자 지금 이게 여러분 20단계입니다. 1분에 최대 1000번의 강력한 진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수저를 한번 올려놨어요. 아, 수저를 올렸더니 헤일에 박쳐요. 폭풍이 막 엄청나네, 엄청나네. 저게 내 살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정말 강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올라가 봤더니 제 몸에서 받는 진동과 힘은요. 지금 이 모델분의 이 배쪽도요. 살 떨림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까지 다 흔들리죠. 정수리까지 힘이 제대로 가요. 야. 저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예, 예. 1단계에서 20단계까지 1분에 최대 1000번 까지 자극을 시켜주고 흔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보폭으로도 다시 한번 강도 조절이 가능해요. 예, 예, 예. 자, 보폭을 좁게 해주시면요. 네. 조금 약한 정도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벌리시면 중간 정도 오, 느낌 오네요, 느낌 와.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벌려보면 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1분에 1000번의 진동이에요. 20단계로 맞춰놓게 되면 자, 그리고 발 보폭을 가장자리 지금 서민 씨처럼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엄청난 진동이 몸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십 가지의 응용 동작이 있는데 이 응용 동작을 병행하시게 되면 정말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스쿼트 운동 집에서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요것도 보여드릴 텐데 요 자세, 이 응용 동작만 취했을 뿐인데 정말로 1분에 최대 1000번의 강력한 진동 20단계씩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세만 취했을 뿐인데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평지에서 스쿼트 자세를 하게 되면 완전 전신 운동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위에서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보여드리면 예, 예. 아예 발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종아리부터 쭉쭉쭉 올라옵니다. 종아리 360도 자극되죠. 그렇죠. 허벅지 되죠. 허벅지. 거기에다가 쭉쭉쭉 올라오시면 앞뒤 다 되죠. 안쪽까지 자극되면서 지금 선미 씨의 근육 지금 힘이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허벅지 그리고 근육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하체뿐만 아니라 코어까지 상체까지 그렇죠.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니까 밸런스 운동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스쿼트 운동 보셨죠. 이게 런지 운동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런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폭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게 되면요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고요. 진짜로. 지금 땀이 날 정도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런 느낌을 전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